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99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너는 쉐어트 할 것이다. 어서 또한 서크 빨아먹다 하는 거죠. 더 미어크 그 우유를 of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and 또한 shot suck 빨아먹을 것이다 the breast 그 가슴을 of kings 왕들의 and 또한 thou 너는 shot no 알게 될 것이다 that 이하를 that 이하가 뭐죠? 아이 내가 the Lord 바로 여호와인 내가 am thy savior, 너의 구원자고, and thy redeemer, 너의 속량자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the mighty one, 그 힘 있는 자, of Jacob, 제이콥의 힘 있는 자,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라는 사실을. For, 왜냐하면, on brass 동으로 I 내가 your bring gold 금을 만들고 and to all for iron 쇠붙이로 I will bring silver 은을 만들 그리고 and to all for wood 나무로 brass 동을 and 또한 for stones 돌 대신에 iron 철로 아이 내가 will 할 것이다 also 또한 make 하게 thy officers 너희 관원들로 하여금 peace, 평화롭게, and 또한 thine executors, 너희 뛰어난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일을 잘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righteousness, 의로운 자들이 되게, violence, 폭력이 no more 되게 될 것이다. no more 더 이상 behold 들리지 않게 in Thailand 너희 땅에서 wasting 황무지처럼 되지 않고 nor 또한 destruction 파괴되지 않는 within thy borders 너희 지경 내에서 but 오히려 다우 너희는 너는 shout call 부르게 될 것이다 thy walls 너희 성벽을 salvation 구원자라고 and 또한 thy gates 너희 성문을 praise 찬양이라고 The sun, 해가, shall be, 있지, no more, 더 이상, 않을 것이다. Thy light, 너의 빛으로. 이게 컴플리먼트죠. By day, 낮에. Neither 또한, for brightness, 밝음이, shall the moon, 그 달이 주는 그 달의 빛이죠. 그것이 share give 주지 않을 것이다. light 빛을 unto the 너에게 언제 밤에
라는 얘기죠. 요 해가 바위 대이고 요 달은 바위 나이트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But 오히려 The Lord 여호와께서 쉐업이 되실 것이다. Unto thee 너희에게 On everlasting light 영원한 빛이 이게 지금 컴플리먼트죠. 요 쉐업이의 컴플리먼트가 On everlasting light죠. And 또한 Thy God 너희 하나님이 Thy glory 너희 영광이 될 것이다. 역시 이 안에 쉐어비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y sun 너희 해는 쉐어 하게 될 것이다. No more 더 이상 go down 지지 않게 될 것이고 니들 또한 쉐어 하게 될 것이다. 타임은 너희 달은 위드드로 저물지 이세어프 그 자신이 여기서 저문다는 것은 진다는 뜻이 아니고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바뀌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롤드 여호와께서 쉐비 드실 거기 때문에 나인 에버레스팅 라이트 너희 영원한 빛이 and 또한 더 데이즈 오브 Thy morning, 너희 슬픔의 날들이 shall indeed 끝날 것이기 때문에 Thy people, 너희 백성은 also 또한 shall be 될 것이다. All righteous, 모두 의로운 자들이 대의 그들이 shall inherit 상속받을 것이다. The land, 그 땅을 forever, 영원토록. The branch, 가지예요. On my planting, 나의 나무의 가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The work of my hands,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될 것이고 that 그리하여 아이 내가 May glory, may be glorified.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Little one, 약한 자라 할지라도 shall become 될 것이다. Thousand, 1,000명이 이거 그 약한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구성원이 1,000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And 또한 small one, 작은 부족이라 할지라도 strong nation,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이 나, the Lord, 여호와가 요 hasten, 서두를 것이다. It, 그것을 In his time, 그의 날이 되기 전에 The spirit, 영이 of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이제 계실 것이다. Upon me, 내 위에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여호와께서 has anointed,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미 나를 to preach 되게 하기 위해서 good tidings 좋은 소식을 전함받게 하기 위해서 unto the meek 온유한 자들로 하여금 he 그가 has sent 보내셨다 미 나를 to bind up 묶으라고 뭘 묶는 이게 지금 현재 명사로 쓰였지만 원래 동사로 보면 더 broken hearted 가슴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슴 아픈 자들이죠. 가슴 아픈 자들을 바인드 묶는다는 게 뭐죠? 상처를 싸맨다라는 얘기죠. 또한 to proclaim
선언하기 위해서 리버티 자유를 또 캡티브스 포로들에게 and 또한 the opening 열기 위해서 of the prison 감옥문을 to them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이 데트가 후죠. are bound 묶여있는 그들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 감옥문을 열 것이다. To proclaim 선언을 뭐를 선언하죠? The acceptable year 받아들일 만한 해 of the Lord 여호와의 그 해를 즉 이게 그 구약 율법으로 말하면 회년하고 같은 의미죠. 그 해를 선언하면서 and 또한 the day 그날이에요. of vengeance 보복할 of our God 하나님께서 보복할 그날을 proclaim 하기 위해서 또한 to comfort 위로하기 위해서 오, 그 모두를 이 오가 누구예요? 대파로 이 후죠 이게 먼 신음하는 또는 울부짖는 자들을 가슴 아파서 통곡하는 자들을 to appoint 지명했다는 거죠 unto them 그들에게 뭐를 이 그들이 누구냐면 데트가 역시 후죠. mourn 통곡하는 in Zion 자이온에서 to give 주기 위해서 unto them 그들에게 beauty 아름다움을 for ashes 재 대신에 the oil 기름을 of joy 기쁨의 기름이죠. for mourning 신음 대신에 the garment 옷이죠. of praise 찬양의 옷을 for the spirit of heaviness 무거운 영혼 대신에 영혼의 무거운 짐 대신에 라는 얘기죠. that 그리하여 they 그들이 might be called 불리우게 될 것이다. trees 나무라고 of righteousness 의의 나무라고 the planting 그 식재 나무 심은 나무는 of the Lord 여호와의 것이고 that 그것이 he 그를 하나님이죠. might be glorified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and 또한 they 그들이 shall 일으켜 세울 것이다. the old wastes 오래되어 낡은 성읍을 they 그들이 shall raise up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The former desolations, 예전에 황폐화되었던 곳을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shall repair, 수리할 것이다. The waste cities, 황폐화된 도시들을 또한 the desolations, 파괴된 many generations 여러 세대에 걸쳐서 파괴된 것들을 and 그리하여 strangers 이방인들이 shall stand 일어서서 and feed 먹이게 될 것이다 your flocks 너의 양떼를 and 또한
더 선즈, 아들들이죠. 후손 of the alien, 이방인들의 아들들이 have your promise, 너희의 경작자가 되고 and 또한 your fine dressers,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But 그러나 이 너희는 shall be named, 이름이 붙여질 것이다. The priest of the Lord, 여호와의 찬양이라고. mean 사람들이 shall call, 부를 것이다. 요 너희를 the ministers, 봉사자들이라고. of our God,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너희는 shall eat, 먹게 될 것이다. The riches of the Gentiles, 이방인들의 그 부유한 자들의 음식 뭐 이런 것들이죠. 을. And 또한 in their glory, 그들의 영광 중에 shall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보스 자랑하게 yourselves, 너희 스스로를. For 왜냐하면 your shame, 너희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을 목적어죠. 이 너희가 shall have, 갖게 될 것이다. 더부, 두 배로. 여기서 for your shame, me, 실 이게 지금 부사로, 이걸 왜 그러냐면으로 하지 마시고 대신에 뭐뭐를 위하여로 해서 전치사로 해석을 해주세요. 접속사로 하지 마시고 해서 요거를 너희의 수치 대신에 너희는 이 수치 당한 것만큼의 두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or confusion, 똑같은 문장 구조죠. 혼돈스러움 대신에 대이 그들이 they rejoice, 기뻐할 것이다. in their portion, 그들의 몫으로. therefore, 그러므로 in their land, 그들의 땅에서 대이 그들이 shall possess, 소유하게 될 것이다. the dove, 갑절을. everlasting joy, 영원한 기쁨이 shall 될 것이다. be 있게. 이게 주어죠. unto them, 그들에게. for 왜냐하면 I, 나, the Lord, 여호와가 love, 사랑하기 때문에 judgment, 의의를. I, 나는 hate, 미워한다. robbery, 훔친 것으로. for burnt offering, 번제를 드리는 것을. and 또한 아이 나는 will direct, 지시할 것이다. their work, 그들의 일이 in truth, 진실되게 하라고. and 그리하여 아이 내가 will make, 만들 것이다. 체결하다 그런 뜻이죠. an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계약을 with them, 그들과 함께. and 또한 their seed, 그들의 후손이 shall be known, 알려지게 될 것이다. among the Gentiles, 이방인들 사이에. and 또한 their offspring, 그들의
후손이 among the people, 그 백성들 사이에서 shall be known, 지금 생략돼 있죠? 알려지게 될 것이다. O, 모두예요. 그 모두가 어떤 모두죠? 요 that가 후죠. 요 O를 꾸며주고 있죠. C, 보는 them,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게 주어죠. Shall acknowledge, 알게 될 것이다. them, 그들을. That, 무엇을 알게 되느냐? They, 그들이 are the seed, 후손이라는 사실을. 어떤 후손이냐? 이 위치가 whom이죠. 이게 목적어가 되겠고, the Lord, 여호와께서 has blessed, 축복을 하신 이 bless의 목적어가 위치죠. 이 whom, 이 whom이 바로 the seed가 되는 거죠. 축복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I, 내가 will 하게 될 것이다. Greatly, 크게 rejoice, 기뻐할 것이다.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My soul, 내 영혼이 shall be joyful, 기뻐하게 될 것이다. In my God, 하나님 안에서. For, 왜냐하면 He, 그가 하나님이죠. Has clothed, 옷을 입혔기 때문에 나에게 the garment, 그런 옷이에요. 어떤 옷이냐? Of salvation, 구원의 옷을. He, 또한 그가 has covered,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the robe, 외투로 of righteousness, 의의 외투로 as 뭐처럼? A bridegroom, 신랑이 decked, 꾸민 것처럼 himself, 그 자신을 with ornaments, 각종 장신물로 and 또한 as a bride, 신부가 adorned, 장식한 것처럼 herself, 그녀 자신을 with her dress, 그녀의 보석으로. For, as, 뭐뭐와 같이, the earth, 이 땅이, bring the forth, then, her bird, 이 땅이죠. 그 땅에서 봉우리를 내는 것 같처럼, and 또한, as 뭐처럼, the garden, 정원이, caused, 하게 하는, the things, 그것들로, 그것들이 뭐예요? 이 that가 위치죠. are sown, 씨가 뿌려진, in it, 그 안에, 그것들이,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어죠. 그 to spring이 이제 목적격 보어가 되죠. spring falls, 싹이 터 나오는 것처럼, 또 그렇게,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서 your cause 하게 하실 것이다. righteousness, 의와 and praise, 찬양이 to spring forth, 튀겨나오게 before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들 앞에 for 바로 Zion's sake, 시온을 위하여 할 것이다. 아이 내가 not hold, 지체하지 my peace, 나의 평화로. 이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쉬엄쉬엄 해서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And 또한 For Jerusalem's sake, 제루살렘을 위하여, I 내가 will not rest, 쉬지 않겠다. 언제까지? The righteousness, 의로운 자들, there of, 그곳의 제루살렘 자이온의 의로운 자들이죠. 그들이
고 폴스 나올 때까지 as brightness 해처럼 and 또한 the salvation thereof 그곳의 구원이 as a lamp 등잔처럼 that burned that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타오르는 그 등잔불처럼 나올 때까지라는 얘기죠. And 그리하여 the Gentiles 이방인들이 shall see 보게 될 것이다. Thy righteousness 너희 공의를 and 또한 오 킹스 모든 왕들이 thy glory 너희 영광을 여기 보게 될 것이다가 생략되어 있죠. shall see and 또한 다우 네가 shall be called 불리울 것이다. by a new name 새로운 이름으로 그것이 뭐냐면 the mouth of the Lord 여호와의 입이 her name 이름 붙여준 요 네임의 목적어가 요 위치죠? 요 위치가 바로 요 new name이죠. 그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 패턴 분석,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 프로프레인, 땡큐.